안녕하세요. 가구 제작자 김비입니다. 매번 새로운 일을 할수 있는 게 가구 만드는 일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. 저는 같은 작업에 흥미를 못 느껴서 매일매일이 미션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게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것처럼 가구 만드는 일도 처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가장 먼저 나무를 고르는데 같은 나무라도 하나하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거쳐야지만 느껴지는 게 있어 더 신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나무를 평평하게 만드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. 안 그러면 아무리 잘 만든 가구여도 나중에 변형이 와서 문제가 생기거든요. 저는 특히 비례감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. 많은 가구를 만들다 보니 저만의 비례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. 남들이 보기에는 티가 안날수 있지만 제 눈에 밟히는 비례감이 있어서 최대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. 제가 좋아하는 가구 디자이너 뭐 핏유리나 피에르 잔르레 하면 딱 떠오르는 가구가 있는데 아직 저를 떠올릴 수 있는 한 가지 가구가 없는 것 같아서 언젠간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제 손을 거쳐 가구를 만드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, 그 정도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.